주인님 오늘 방송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네, 있잖아요. 영등포를 잘 알리고 싶었어요. 공부해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뉴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는 영등포 소식 주간 영등포 2 뉴스는 처음이라의 이해란입니다. 5월 첫째 주 키워드 중공업 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가정의 달 함께 육아해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와! 우리 구민분들이라면 영등포의 중공업 지역과 경부선이 새롭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과연 미래의 영등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영등포구는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공업 지역,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인데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영등포를 모두가 함께 그려나간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영등포 구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예를 들어 중공업 지역의 4차 산업 관련 세부 분야에 대해 도입을 제안한다든지 철로를 활용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등 나의 바람을 담아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모전인 만큼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부상금도 있다는데요. 최고 상인 금상에는 100만 원이 수여되고 상한 등급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우수한 아이디어에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가 방법은 네이버 폼, 영등포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도시계획, 이게 게임이 아닌 실제 내가 살아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설레는 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도시계획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설마! 육아해요, 육아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육아이어라는 제목으로 찾아온 영등포구 육아지원 소식 한번 들어보실래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리는 장난감 도서관 에코토이 마켓은 다시 나누었으며 지구를 살린다는 슬로건으로 운영하는 친환경 장난감 가게인데요. 당산 1, 2호점, 대림점, 신길점 총 4개소에서 운영되며 판매된 도서와 장난감 수익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5월 10일에는 콧구멍을 후비면이라는 재밌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도림교회 예향 콘서트홀에서 영유아 및 양육자 600명을 대상으로 선보입니다. 단체는 11시부터 12시까지, 개인은 16시부터 17시까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5월 21일에는 쿠킹클래스 용이지만 괜찮아와 오감 프로그램 옹알종알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이지만 괜찮아는 유아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요리 수업을, 옹알종알은 영아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오감 탐색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YDP 공감육아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게 알려주는 아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실시되는 강연이 YDP 미래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보니 5월 한 달 동안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등포구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분 투자로 슬기로운 영등포 생활을 누리다. 뉴스는 처음이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로 인해 간만에 꿀맛 같은 주말을 보내실 텐데요.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 가득 들고 올게요. 안녕!